구름은 패배자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다. 구름이 패배자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다. 구름이. 자, 그 다음에 치명적인 적은 가까이에 있다.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치명적인 적은 가까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수술의 실패입니다. 수술의 실패. 중도의 포기. 중도의 포기, 수술의 실패. 그리고 내기에서 지는 거. 내기에서 지는 거. 도박을 왜 하노? 하기야 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그죠? 자신감 있으니까 하겠죠. 진짜 말이 안 통할 때 있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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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자. 근데 그게 나도 있잖아. 내가 좀 빡빡 우기는 성격이 나도 있거든. 나중에 보면 이따가 빡빡 우기다 보면 내가 틀릴 때가 있단 말이야. 참 그럴 때 민망하대. 깨끗하게, 그지? 그 부끄러움은 어떡하노? 아니, 그 부끄러움은 어떡하노?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미안하면 끝인데, 집에 계신 분은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두 번, 세번 얘기하는 거야. 그게 더 화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틀렸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도 계속 또 얘기하는 거야. 어어어, 니는 무조건 우기더라. 응응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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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말이 끊이질 않네. 빨리 읽자. 자, 전투에서 진두 명의 남자가 검을 버리고 처량하게 뒤돌아가고 있다. 한편 승자는 의기양양하게 다섯 자루의 검을 모으며 미소를 띤채 패배자를 조롱하는 듯 쳐다보고 있다. 완전 썩소를 짓고 있죠, 지금. 하늘은 패배자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듯 회색 구름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이 카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인공이 승자가 아닌 패자라는 것이다. 이 카드는 경고의 카드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은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적하기에는 강한 적이나 얻고자 하는 것을 주지 않은 상태와 부딪혔음을 의미하며 싸움이 있었는지 또한 일어날 것인지 카드의 배치를 보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다툼을 나타내며 성격의 충돌이나 의지 간의 다툼일 수도 있다. 주된 메시지는 파괴적인 상황에서는 벗어나라는 것이다. 이유는 확실하게 패배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승리자의 입장일지라도 무의미한 승리일 수 있고 승리의 맛도 씁쓸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자, 부분의 실패를 인정하라. 실패한, 빼앗긴, 망신당한, 수비학적으로 오는 변화와 진보를 의미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누구든지 승리가 없어.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뭘 갖고자 하면은 자 빡빡 우기면 됩니다. 자, 비열한 초록색의 남자는 목적 달성, 성장의 욕구, 저항력, 지구력. 저 멀리 두 남자의 옷 색상이 노란색인 것은 지나친 낙관, 실패의 원인이나 사기를 당하는 거고, 멀리 울고 있는 사람은 실연, 돈을 많이 잃은 사람, 중간 사람은 툴툴 털고 일어난 사람, 일부러 져주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인정한 사람, 떨어진 두 검은 잃어버린 실수한, 그리고 지적 내용, 물질의 일부의 상실, 잃은 것, 쥐고 있는 세 개의 검은 쟁취한 내용, 얻은 물질,
불명해, 강등, 허락, 패배, 패배를 인정하는 이름, 파괴, 취소, 폐지, 빼앗김, 애인을 빼앗김, 놀림 당하다, 조롱 당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비웃음, 망신, 구설수를 상징하게 된다. 자, 그래서 5번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자, 검 6번은, 자, 검 6번은, 이제 진짜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의 상황, 뭔가 여기에서 저기로 변해가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검 6번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검 6번은 자세히 보게 되면 앞에는 파도가 치고 있고 뒤에는 약간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은 안 좋은 상황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카드는 우선은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 긴 장대를 통해서 뭔가 천천히 가고 있는 듯 바다를 건너가고 있으나 그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진 않고 천천히 가고 있는 듯 보이고, 거기에다가 다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말을 안 하는 듯 보여서 뭔가 조용한 느낌이 약간 이 카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약간 조용한 느낌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보게 되면, 자, 이 남자가 노란 옷을 입고 여자도 노란 옷을 입고, 자, 그리고 아이 머리도 노란색이고, 자, 그래서 같은 색깔의 옷을 같이 입고 있음으로 해서 한 팀이다 이 말이야. 한 팀. 머리. 그래서 근데 아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죠. 아 때문에 가는 거야. 치유 에너지. 아 때문에 가는 거야. 아 때문에. 그래서 아이 때문에 이 여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옷 색깔이 같음으로 해서 가족이거나 생각이 같거나 자 뭐 연인이거나 자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배를 타고 가는데 남자가 저 가고 있음으로 해서 이거는 위기의 해결 능력은 남자에게 있다. 주도권도 남자에게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변화를 하는 것은 무조건 남자가 움직여야 이거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 카드야. 여자가 아무리 헤어지자고 해도 남자가 정리를 안 해주면 이게 잘 안 헤어지게 되는 카드가 저도 6번이다. 그리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애운 볼 때 저도 6번이 딱 나오거든. 남자가 헤어져줘야 헤어지겠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뭔가 배를 저어서 여기에서 저기로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의 주도권 남자에게 있고, 자,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건 수행해야 됩니다. 여자는 입을 딱 다물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무슨 말을 하거나 주장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자, 그냥 남자한테 얹혀가면 돼. 자, 그래서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보면 되고, 자, 검을 앞에다가 꽂고 여섯 개를 꽂고 가고 있죠. 검이 더 소중한 듯 보이죠. 사실은 사람보다 검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 카르마입니다. 카르마여서 뭔가 어떤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과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자, 검은 1개월이라 했기 때문에 이 카드는 6개월, 변화가 6개월이다 이 말이야. 6개월 정도의 어떤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더 나은 상황으로 가는 걸까요? 맞아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저 끝까지. 해외도 되고 죽음까지도 됩니다. 이거는 저 세상으로도 가죠. 그래서 해외, 멀리 가는 이사, 해외 가는 이사도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가 잘 떠요. 돌아가실까요? 하면은 연방 돌아가실 때도 이 카드가 뜨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표님 누가 오셨는데.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다 맞았는데 뭐 상관없다. 지금 상관없어. 이제. 나오지도 않는데 뭐. 자. 자, 그래서 자, 실제 여행 정리와 이동과 관계 깊은 카드.
자, 그리고 남자의 주도하에서 떠나는 여자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거는 힘들게 가는 거고, 극복해 가는 거고, 한 배를 탄 거고.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카드는 아니죠, 이 카드는. 자, 이미 여행과 이동의 카드죠. 이미 큰 슬픔을 경험한 듯 옷으로 가린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과 아이가 배를 타고 있다. 그 배를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강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다. 배에는 무거운 짐 대신 여섯 개의 검이 꽂혀 있다. 배 오른편의 강물은 거칠지만 왼편의 목적지로 흐르는 강물은 잔잔하다. 이것은 고통에서 안정된 미래로 여행을 암시한다. 이 카드는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미래로 여행 혹은 여행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여행은 필수적이고 자,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카드는 슬픔과 슬픈 사연으로 인해서 여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여행은 필수적이며 만약 이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도움이 되거나 건강하거나 살아갈 수 없음을 없는 상황에서 머물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꼭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 카드가 오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더 나은 곳으로 간다면 이별의 슬픔은 치유될 것이다. 또한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발전과 향상의 카드이다. 힘들게 가는, 극복해 가는, 한 배를 탄, 멀리 가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여행, 남자의 주도하에서 떠나는 여행. 남자와 여자의 옷의 색상이 같은 것은 마음이 같은 거고 같은 팀이고 부부 사이고 사내 커플이고 배는 가정, 가족, 회사, 모임, 조직, 검은 카르마, 자, 그리고 수술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메스는 침묵을 지켜라. 묵은 수행, 남자가 구원하는 거고, 자, 물결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흐르는 거고, 남성은 남편, 상사, 사장, 주인, 여성은 부인이나 종업원, 직원, 세든 집이나, 어쨌든 또 사람을 의미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떠난 여행이죠. 자, 여행, 아픔을 감수한 이별, 순조로운 여행, 이사, 자, 긍정적인 변화,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관계, 고생을 뒤로한 채 성공으로 길, 불안 뒤에 안정을 찾음, 고뇌에서 벗어남, 중요한 변화의 시기, 끈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끝까지 버티는 끈기. 자, 그래서 뭔가 자, 변화의 상황이 언제일까요를 예고할 때 이 카드는 변화의 상황이 그때다라는 것을 우선은 얘기해 주는 카드가 소드 6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소드 6번은.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이가? 한 개 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여기까지만 할까? 그죠? 그럼 6번까지만 할까? 하고 그러면 우리가 12공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은 여기까지.